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력한 어깨 힘을 쓰는 푸쉬업이자 물구나무 푸쉬업으로 가는 첫 단계인 파이크 푸쉬업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파이크 푸쉬업 동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리를 높여서 팔을 머리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푸쉬업인데요. 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기본 푸쉬업 자세에서 어깨와 몸통을 살짝 안아주고 푸쉬업을 연습합니다. 보통 기본 푸쉬업을 할 때는 허리가 일직선을 유지하고 어깨뼈가 자연스레 움직여지면서 내려갔다 오잖아요. 파이크 푸쉬업은 어깨와 몸통을 안아서 할로우 자세를 만들고 실시해줍니다. 몸통과 어깨를 안고 몸의 체중을 앞쪽으로 주면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아래팔 각도가 수직이 되게 하고 내려갔다 오세요. 이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바닥의 무게중심도 외측으로 쏠리면서 손목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고 어깨의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연습할 때 팔꿈치 위치에 주의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에 한 6개에서 8개 정도 잡고 천천히 연습해주세요. 힘이 늘어갈수록 발의 위치를 손과 가깝게 해서 각도를 올려갑니다. 발의 위치가 가까워질수록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몸의 각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몸통과 어깨를 말아 안고 어깨는 머리 위로 강하게 밀어주시고요. 다시 밀어 올릴 때 머리와 가까워지고 마찬가지로 6개에서 8개 정도를 한 세트로 잡고 연습해 보세요. 몸의 각도가 높아질수록 체중이 앞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손바닥과 손목도 많은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 어깨가 뒤로 빠지고 허리가 아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팔꿈치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연습하시고 힘이 빠져서 자세가 무너진다면 발의 위치를 뒤로 빼서 다시 차근차근 연습해보세요. 처음부터 많은 범위를 내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만 내려갔다가 밀어 올리는 연습을 하시면서 차차 범위를 늘려가세요. 어느 정도 파이크 푸쉬업이 여유있게 되신다면 푸쉬업 내려가서 발을 잠깐 떼는 연습도 해보세요. 발을 떼면 내 체중 모두를 손바닥 두 개만 바닥에 지지한 채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물구나무 푸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차차 단계를 올려가보는 겁니다. 발을 떼고 여기에 코어 힘까지 써주면 다리까지 들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유 물구나무 푸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벽 물구나무 푸쉬업도 연습해야 하고 벽 없이 물구나무 서서 밸런스 잡는 연습도 해야 하고 많은 연습 과정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단계인 파이크 푸쉬업 연습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꾸준히 연습해서 멋진 물구나무 푸쉬업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한 번에 너무 단기간에 동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길게 잡고 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에 동작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오하지 마시고 몇 개월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천천히 즐기면서 다치지 않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